8월 말과 9월에 텃밭 생강 이렇게 해주면 풍년 농사 이룹니다. 30여 년간 한국 출랑과 화초들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만든 채널이에요. 이번 영상은 늦더위가 가지 않은 8월 말 9월 초 텃밭 생강 관리인데요. 햇빛 차광과 웃거름 주기, 웃거름 준 뒤 중경 배토와 물 주기 그리고 병충해 방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예, 쳐서 지난 비가 한참 됐는데요. 아직도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 오늘 또 보면은 낮 최고 온도가 36.5도까지 올라간 곳도 있고 그러네요. 제가 텃밭을 19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여름에 토마토, 방울토마토가 더위에 죽는 경우는 금년 처음 봤습니다. 처음에는 병이 왔나 아니면 물을 안 줬나 해가지고 세 번을 더 심었는데요. 결국에 더위에 죽더라고요. 더위에. 대단한 더위입니다. 오늘이 8월 말인데요. 8월 말, 9월 계절이 변화가 될 때 생강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강은 생육 적온이 25도에서 30도 정도로 고온성 작물입니다. 원래 원산지가 열대 지방이죠. 그 반에서 지금 한참 심어야 하는 우리 김장채소도 김장배추, 김장무 이런 것들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15도에서 25도 정도 사이에서 잘 자라는 혼행성 작물들입니다. 생강하고 얘들하고는 관리 자체가 틀려야죠. 이 생강이 고온성 작물이고 원산지가 열대지방이긴 하지만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늘을 좋아하는 작물이에요. 햇빛이 강하고 더울 때는 잎이 이렇게 오그라져 있습니다. 생강은 8월부터 9월 중순까지는 일정 부분 차광을 해줘야 됩니다. 뼈 끝에 그대로 노출 시켜놓으면 성장이 잘 안 돼요. 여기는 사천나무 아래 그늘인데요. 예, 햇빛이 여기서 좀 들어오고 그늘인데요. 잘 자랍니다. 생강밭은 차광막을 설치했으면 그대로 두셔야 되고요. 9월 중순에 그때 걷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강밭 차광막은 보통 8월 말경에 걷어주는데요. 금년에는 아직도 너무 햇빛이 강해서 9월 10일경에 걷어주는 것이 좋겠어요. 줄기도 좀 더 굵습니다. 이 왼쪽 생강은 시생강을 크게 잘라서 심은 곳이고요. 여기는 작게 잘라서 모종을 만들어서 심은 곳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내년 봄 생강 파종 시기에 영상으로 올릴게요. 차이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웃거름 주기와 중경 배토입니다. 생강은 재배 기간이 길고 다비성 작물로 적어도 2회 이상 웃거름을 주는데요. 1차 웃거름은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 사이에 주고 2차 웃거름은 9월 상순에 줍니다. 웃거름은 인산이 없는 질소와 칼리 비료를 주고 중경 배토를 한 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주세요. 비료는 물에 녹아야 식물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중경배토를 할 때는 생강은 천근성 작물이므로 뿌리가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긁어주세요. 세 번째로 병충해 방제입니다. 8월 중순부터는 조명나방, 팝업나방, 거세미나방 등 나방류 애벌레들이 잎과 줄기를 갉아먹어 피해를 주니까 미리 방제를 하는데요. 아직 방제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방제를 하세요. 우리 아저씨는 텃밭 작물에 좀처럼 작물보호제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 보니 잎과 줄기를 애벌레들이 갉아먹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방제약은 김장배추와 무 등에 사용하는 팝업나방이나 담배나방 등 나방류 애벌레 방제약이 있다면 생강밭에 같이 사용해도 됩니다. 아침과 오전 한 11시까지는 생강잎들이 이렇게 싱싱하게 잎을 펴고 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낮에 햇빛이 너무 뜨거워지면 다시 잎이 오므라지죠. 아침이 되니까 오므라졌던 생강잎들이 다시 펴졌네요. 요즘 햇빛과 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늘 있죠, 구독과 있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11시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가 넘어지면은 그때 이제 이 공간으로 햇빛이 들어와서 비추다가 다시 오후가 되면은 이 남은 그늘에 의해서 반 그늘이 되는데요. 생강은 이런 방 그늘을 약간 차광이 된 곳에서 잘 자랍니다.